강한 가을비가 쏟아지면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 곳곳에선 119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고 30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무너지고 잠기는 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네, 저는 지금 대전 중구 대사동 옹벽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도 다시 이렇게 좀 세차게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뒤로 보시면 대략 10m 높이의 옹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파란색 방수포가 덮여져 있어서 안의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밑으로 보시면 저 위에 있던 가로등이 이대로 땅에 박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로 일부도 유실되면서 내려와 주변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엄청 어지러웠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옹벽 붕괴로 인해서 밑에 머물던 주민 두 명도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2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충남 서산의 피해가 컸습니다.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빗물이 지하 엘리베이터에 쏟아져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췄고 인근 저지대도 침수됐습니다. 서산시 동문동에서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유실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지대를 중심으로 도로와 일부 지하상가가 물에 잠기면서 밤사이 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은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집중호우가 겹쳐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찔한 인명구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8분쯤 충남 천안의 한 시설하우스 인근에서 숙소용 컨테이너가 침수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119 대원들이 고립됐던 63살 A씨를 무사히 구조했고 천안 신부동의 한 도로에서는 물에 잠겨 침수된 승용차 한 대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운전자는 다행히 사전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 4시쯤에는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이 침수돼 구조대원들이 집안에 있던 주민 2명을 구조해 나왔습니다. 밤사이 충청권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신고만 300건이 넘게 집계됐습니다. 아직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옹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